안녕하세요, 몽몽이 삼촌입니다. 김태희입니다. 진돗개 빠져서 이렇게 발에 들어오게 됐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진돗개 매력을 어디서 느꼈는지, 왜 진돗개 빠지게 됐는지. 저는 이제 원래 학생할 때 이제 아까 운동을 좀 했어요. 네. 운동을 하다 보니 근육이 많이 빠졌는데 아버지가 그걸 서로 잡으라고.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를 선물해 주면 진돗개를 저희 아버지도 강아지를 좋아하고 저도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애기 때부터. 이제 제가 부엉이었죠? 네. 쉽게 얘기하면 부엉이었죠? 아침에는 이제 자고 저녁에는 출근하고 그런 부엉이 시절을 지나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진돗개 가지고서 데리고 있다가 내가 없으면 강아지 밥을 못 줘요. 외국을 안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제가 97년도에 한국축제연합회 전라면을 처음에 이제 출전을 했어요. 그 진돗개를 가지고서 아, 그 강아지 가지고. 예, 이제 그 가져간 계기는 청주에 뭐 불쌍하시는 귀철이의 견주분. 예. 옛날 진돗개로 하면 귀철이, 낭철이. 예. 그 혈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산책 중에 저를 부르더라고 자고 그래서 갔죠. 어디서 구입하셨냐? 가지고 국경업에 오무종민 씨라고 송기씨 부장님한테 구입했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보였대요. 근데 진도를 제가 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도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강아지만 자체를만 봐도 저게가 어디게 스타일이다, 어느 협회 스타일이다, 국경업의 스타일이다, 아니면 뭐 진돗개 중앙의 스타일이다, 박병철 씨가 갖고 있는 중앙의 스타일이다. 그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걔가 이쁘다. 빠져들게 된 동기가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돼가지고 진돗개를 처음에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력을 느낀 건 어디서 느꼈어요? 이제 전라면을 뗐어요. 예. 근데 그 강아지가 축제한테 이석을 먹었네요. 북경 강아지가. 그것도 이제 미성견주에, 그 당시 이제 미성견주라고 하죠. 미성견주에 이석을 먹었는데 성견주에서 일성 먹고 BIS에서 드랍게 됐어요. 거기에서 그 강아지의 매력을 느꼈어요. 아, 내 강아지가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돼. 그렇게 뭐 모든 견종도 마찬가지고 또 사냥개도 마찬가지인데 우연히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후계 연결을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번에도 내가 한국축제연합회 16위 씨를 보더니 이 강아지 참신한 강아지가 아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 속상했지.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뭐 에세이가 돼서 길어지니까 우리 또 초보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빠져들게 됐고 또 이제 뭐 다른 것도 물어볼 거예요. 이제 어떤 걸 물을 거냐면 초보자들이 진돗개를 고를 때도 어떻게 골라야 되고 또 진돗개의 매력은 뭔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서 매력을 느꼈는데 이제 초보자들이 입양을 할 때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진돗개를 키우면. 그러니까 다른 견종에서 느끼지 못한 진돗개만의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진돗개는 이제 진돗개는 진돗개 매력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주인이 있을 때는 짖지를 않아요. 짖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없고 그러면은 강아지가 짖고 우리를 하면 그렇게 활동을 했고 진도 짖는다는 건 이제 뭐 남이 오곤 했을 때 주인이 남이, 있으면 안 짖고 주인이 없을 때 짖는다 알려준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더 하나 매력을 느끼는 거는 제가 진도도 키워봤고 기주견도 키워봤고 여러 명을 키웠는데 우리 시골에서 제가 우리는 끌려놓으면 산이래 가지고 끌려놓으면 동네 한 바퀴 삥 돌고 오는데 그 윗동네에 다른 집에 개들이 포인터들이 여러 마리 개들이 있는데 거기서 진돗개들이 또 싸움을 한 거예요. 개들이요. 그런데 개들이 싸움을 하는데 또 우리 강아지끼리는 안 싸우더라고요. 안 싸우고 식구를 알아본다. 예, 식구를 알아보고 남의 경종, 남의 타 강아지를 같이 공격을 해주고 같이 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매력을 많이 느꼈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지키고요. 예, 또 도와줄 줄 알고 예, 진돗개 그런 매력을 많이 느꼈고요. 진돗개를 고르시는 쪽에는 협회만 조금씩은 쓰이는데 근데 뭐 일반인들은 그 협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매니아가 되면 그런 걸 그렇죠.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이 진돗개를 고를 때 사실상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진돗개 스타일, 진돗개는 저는 흑개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진돗개는 가정견이고서도 수렵견이에요. 넉상한개라고. 아예 수렵견으로 딱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진돗개는요. 그러니까 겹개 스타일, 흑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다리가 뭐
두툼하고 네. 겹게 스타일하고 순두께는 저는 이제 개인 크게 스타일로 혼을 하고 있고요. 그냥 뭐 다리 길이가 똑같더라도 예. 육심이 두껍다 보면 깊다 보면 예. 짧아 보이게 되죠 또. 예. 예. 이제 진돗개 순두께는 이제 토끼라든지 일단 뭐 순발력이나 밑접성을 좋아하시거든요. 체력이 우리나라 복싱 선수가 달리기를 뛰면은 네. 잘 뛰겠으니까 시험 선수가 달리기를 뛸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죠. 예. 예. 사냥개니까 주력이 예. 중요하니까 이제 호캐 스타일로 오래 쓸만다. 예. 네. 오지는 이제 밤까지 만약 까시까시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은 전방에 있는 구조가 되고 네. 눈 이제 안구라든지 네. 눈 모양은 이제 여우상. 네. 여우상이 되고 이제 통구령이라고 하죠. 통구령이라고도 네. 하고 이제 각구령이라고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럼 일반인들이 진돗개 사용할 때 예.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뭡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우리 개는 절대 안 물었는데 또 진돗개 예. 물림 사고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 아 순종 진돗개가 아니라서 문다. 예. 순종이 아니라서 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네, 순종이 아니라서 문다. 예, 진도는 사람하고 경계심을 있어요. 네. 진도가 뭐, 물론 안 그런 강아지도 있어요. 네. 진도도 보편적인 이야기 나는 거예요 지금. 예, 안 그런 강아지 경계심은 있는데 진도는 절대 사람을 해치고 사람한테 그런 거리고 이빨 까고 이빨 보이고 네. 그러는 경우가 사실상 아니에요. 네. 이제 외래 견종하고 네. 외래 견종 일본 기지경이라든지 네. 예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제가 지금 얼핏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저께 이제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예. 어저께가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그분도 개를 많이 키우신 분인데 예. 진돗개 강아지 입양할 때 이제 그 말이 금방처럼 이제 실패를 너무 많이 한다 이거예요 개를. 예. 그러니까 차라리 풀어놓고 키우는 개를 입양을 하면 진돗개를 방사하는 게 예. 50% 이상은 성공 확률이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아까 순종개를 무조건 안 문다고 그랬는데 사육 환경이나 커오는 환경에 따라 또 틀리단 말이죠. 네. 묶어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또 다르잖아요. 네. 일단 손을 많이 안 타면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겁이 많아서 그렇죠. 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예. 말입니까? 겁이 많아서 물더라도 예. 풀어놓은 게 사회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차도 피할 줄 알고 타인도 구분하고 주인도 구분하고 예. 동네 개도 다 구분한단 말이에요. 예. 가죽도 안 흔들고 예. 그런 거에 새끼를 키우면 어미가 그렇고 쥐도 손을 타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50% 정도는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조건 혈통만 가지고 진돗개는 안 문다라고 하면 예. 네.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예. 제가 봤을 때 관점에서는 예. 물론 브리더적인 시각에서는 예.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브리더적인 시각에서는 아 이런 혈통계는 그렇지가 않다. 쉽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깊이점, 메시아라는 거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덜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브리더 입장이고 내가 그 개를 잘 아는 사람 입장인데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초보자 키울 때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진돗개면 차라리 사회화는 돼 있으니까 좀 키우기는 수월 다. 네. 이제 그렇게 풀어놓고 물론 사회가 애기 때는 사회가 됐을 때 근데 네. 또 이제 보호자가 입양을 해가지고 봐가지고 네. 야, 아니 엄마 어미를 이제 풀어놓고 키운다고 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입양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네. 똑같이 묶어놓고 그렇게 하면 또 그럴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은 그런 말은 이제 뭐냐면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화가 된 개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제 기질적이면은 습성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제 브리더의 시각인데 예. 그거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되고 예. 그렇게 따지면 걔가 백인 백색이란 말이에요. 아유, 또 환경에 따라 또 틀던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보편적인 이야기로 이제 일반인들한테 접근을 해주는 게 진돗개는 뭐 말씀했듯이 오무상님이 네. 말씀했듯이 진돗개는 맞는 말씀이죠. 네. 풀어놓고 키우는 게 말이에요. 네. 풀어놓고 아유, 전문가는 묶어놓고 키워도 되죠. 왜냐하면 풀어놓고 또 훈련시켰다가 묶어놨다 묶어놓고 손을 대고 가니까 네, 전문가가 아니라고 네. 해도 진도는 네. 풀어놓고 키우는 게 키우면 사회가 훨씬 잘 되죠. 사회뿐만 아니라 네. 또 보기도 좋고 네. 저도 진돗개를 하나 훈련받았다고 말했죠. 네. 지금 풀어놓고 방사놓고 키우는 게 지들이 왔다 갔다 들어오고 또 단점도 있죠. 이제 풀어놓고 네. 키웠을 때 이제 어떤 단점이냐면
기피증이 이제 사람에 대한 맨시아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그럼 맨시아가 심한 개들을 묶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풀어놔버리면 안 잡힌단 말이에요. 불로 다 구월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인은 또 훈련도 했으니까 그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일반인들은 어릴 때 그 혹시 호선이라는 게 보셨어요? 네? 호선이라고 예, 나와주 세상에. 그게 뭐냐면 라이카 믹스예요. 그러니까 예, 메시아가 예, 많단 말이에요, 라이카는. 예. 근데 어릴 때 그냥 풀어놓고 키웠는데 점점 크면서 안 잡히는 거예요. 잡으려는 게 더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냥을 오래 했지만 훈련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 훈련사는. 차라리 안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니까 안 잡히고 안 잡히고 도망가다 보니까 그게 더 습관이 되잖아요. 교육이 되어버리잖아요. 도망가는 교육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는 이제 사실은 떠돌이기가 된 거예요. 동네에서 안 잡히고. 최대비에서는 가둬 키워서 뭐 사냥을 하나 탈출했다. 사냥이 하기 싫어서. 아, 예. 가다수 키워서 차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거짓말이었고. 그건 말도 안 돼. 네, 말도 안 되고. 이제 그게가 예. 어릴 때부터 떠돌이기가 되어버렸대요. 강아지 때부터 풀어놓고 키우다가 동네 개들하고 이제 올려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질투 예. 저는 그것도 제가 그때는 네. 제가 보는 관점 네. 훈련사를 떠나서 강아지를 부리더를 땡 풀어놓고 키우고 내가 사실 만져주고 네. 만져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묶어놨다가 풀어놓고 산책하고 네. 줄 내놓고 키우는 거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다르죠. 예. 완전 틀린 거예요. 그건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전문가니까 예. 풀어놔도 해서 이리와 해서 예. 간식을 주면서 코를 시키지만 일반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풀어놓고 키우다 그냥 막 방치처럼 마당에 풀어놓으니까 아, 돌아다니다 예. 보면 예. 이제 우리 시골에 가면 많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예. 그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잡으려면 더 안 잡혀. 진돗개나 예. 기주견이나 뭐 라이카 하는 게 스피치 견종이 뽑아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고 앞에서 꼬리에 든다가 잡으려면 피하잖아요. 진돗개 얄밉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까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예.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예. 이제 또 다른 질문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또 굿보이 굿잡으로 인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굿보이 굿보이 굿잡.